1000년 전 최고의 수출품이자 탁월한 외교수단이었던 동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종이. 고려의 종이는 당시로 치면은 세계적인 명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지의 견고함은 갑옷으로 완성되기도 했는데 화살이라든가 총탄을 막았다는 그런 설이 문헌에 있어요. 천년을 사는 종이, 한지만이 품고 있는 그 과학성의 비밀. 이 한지에 대한 그 보존성, 우수성이 이미 유네스코에 의해서도 인정된 상당히 중요한 쾌거가 아닌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셀 수 없는 손길을 거쳐 태어나는 우리 전통 한지.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지금 들여다본다. 10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 시대의 기술과 만나는 작업이 한창인 이곳. 초조대장경 복원을 위한 민쇄와 재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대 최고의 목판 인쇄 기술로 완성되었던 초조대장경을 오늘날의 기술로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당시 인쇄를 위해 판각되었던 초조대장경판은 고려 고종 19년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었다. 현대의 기술로 당시의 인쇄술을 재현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한 2040권의 그런 그 방대한 그 경전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이제 인쇄술 그 책들은 천년, 몇백 년을 더 내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문화유산인데요. 지금의 기술력이나 고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초조대장경은 천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년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는 게 주 핵심입니다. 고려 현종 당시 거란의 침입을 불심으로 막아내기 위해 간행되었던 초조대장경. 천년이 흐른 지금 250여 권이 국내에 남아있다.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초조대장경을 보시면 금방 어제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인쇄 상태를 보이는 유물들도 있습니다. 인쇄된 글자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는 손에 지금도 먹이 묻어날 만큼 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조대장경 판각이 시작된 것은 1011년. 천년이 넘는 세월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보존 상태를 보여준다. 변색이나 손상 없이 보존되고 있는 초조대장경에서 당시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초조대장경의 보존 상태가 그만큼 뛰어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 만든 한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려 한지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강대 다란이경 역시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우리 종이의 보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란이경과 마찬가지로 8세기에 인쇄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화암경의 발문에는 종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재지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종이를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나무 껍질을 맷돌로 갈아서 종이를 만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분명히 신라에서 당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다란이경과 화암경은 오늘날 한지라고 일컫는 닭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종이는 그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뭐 거북이 등 껍질이라든가 뭐 청동이라든가 또는 무슨 축간이라든가 목간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글이나 그림을 그렸는데요. 중국에서는 기원전 한 2세기 경쯤에 마건지를 비롯해서 종이의 그 근간이 되는 이제 기록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105년에 이제 최륜이 만들었던 최우지가 최초의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재지술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했고 고려시대에는 주요한 수출품의 하나로 각광받는다.
송나라 최고의 시인 소동파를 비롯한 문인과 귀족들은 고려지를 애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고려의 중의는 송나라에서 굉장한 인기를 끕니다. 뭐 송나라뿐만 아니라 뭐 금나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황제가 쓰는 그런 책은 반드시 고려에서 나오는 종이로 썼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고려의 중의는 당시로 치면은 세계적인 명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가 재지술의 발전 단계였다면 조선시대는 대량 생산 체제로의 발전 단계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종이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하게 된다. 조선 전기 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려의 어떤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의 그 유명했던 그 종이 제조법들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종이 지질이 상당히 좋아졌었습니다. 오히려 고려 시대 때의 종이보다도 거의 우리의 그 한지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조선 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 초 금속 활자의 개량과 서적 간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이의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런 수요에 맞춰 종이를 생산하고 재지수를 보급하는 관청이 설치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지서였다. 주로 이제 뭐 명나라에 이제 조공을 보내는 종이를 만들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조달을 했었죠. 초창기에는 이제 그 저패를, 저화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그 기관이었었습니다. 뛰어난 재지술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 종이는 그 보존성이 탁월하다. 수백 년 전의 서책이나 문서들이 별다른 손상 없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의정 유성룡이가 임난 무렵에 지은 글인데, 조총을 만드는, 새 잡는 총을 만드는 법. 진필이고, 유성룡. 아주 보관이 잘 됐어요.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종이들은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변색이나 훼손 없이 깨끗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공책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야, 그 한글 본 있지 않습니까? 춘향적인, 심평적인 말을 보고 주부들이 베끼는 그런 책들, 필선 책들. 제가 외국에 도서관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한지처럼 질기는 종이는 이 세계에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잘 발전될 수 있는 것도 한지의 수명이 질기고 오랜 데 연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총 9권을 등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특히 9권 중 8건은 한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우리 종이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록 문화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종이를 썼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의 종이를 수출할 정도로 종이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기록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종이 한지는 기록 매체 외에 여러 쓰임새를 갖고 있었다. 각종 생활용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한편 다양한 공예 기법이 발달하면서 기능성과 예술성을 고루 발휘하게 됐다. 편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책을 짓는다던가 그런 위주로 많이 쓰였지만, 조선 후기로 되면서 종이가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그런 썼던 종이들을 문에 바르기도 하고 장판으로 바르기도 하고 또 옷으로도 지어도 입고, 그런 것들 다 쓴 종이들은 또 잘자리 찢어가지고 그거를 공예품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종이는 그 탁월한 내구성 때문에 군사용품 제작에도 활용되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종이로 갑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 비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비지로 만들어가지고 지승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든다든가 오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송진 같은 걸 바르고 그렇게 되면은 화살이 이제 그 뚫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볍고 모양이 멋지기 때문에 의장용으로도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종이로 갑옷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지승공이. 새로 길게 자른 한지를 꼬아 노끈을 만들고 그 노를 엮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낡은 서책을 재활용하면서 시작된 조선시대의 공예 기법 중 하나이다. 지승으로 만든 공예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는 것이다. 지승공예는 이 한지를 일단 이 씨줄을 꽂잖아요. 이 겹줄을 꼬면은 줄다리기에도 안 끊어져요, 이거. 이거 제가 지금 힘 있는 대로 잡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안 끊어져요. 이렇게 한지가 질기고 단단해요. 지승공예로 만들어진 공예품들은 예리한 칼날로 그어도 아무런 손상이 없을 정도로 그 내구성을 자랑한다. 지난 2006년 최영준 지승장은 조선시대의 종이 갑옷을 재현했다. 고증부터 완성까지 1년에 걸친 작업이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승으로 그대로 짠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쪽에 이렇게 오칠을 좀 하면 이게 더 단단하죠. 찔러도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오칠을 했으니까 이제 긁히는 거는 이게 허옇게 긁힐 수가 있어요. 이 칠을 오치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뚫린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우리 종이의 튼튼함을 눈여겨본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그 내구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화살도 뚫을 수 없다는 전통 한지의 강인함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전통 한지가 가진 내구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김영진 교수를 만났다. 김영진 교수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309종의 한지를 직접 수집해 한지가 갖는 특성을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총망라한 한지 대전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영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한지만이 갖는 과학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었다. 온도나 습도의 영향 없이 철저히 통제된 조건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먼저 전통 한지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해보았다.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사용지와 전통 한지의 내절 강도를 측정해보았다. 내절도 실험은 종이가 접혔다 펴질 때에 견디는 강도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종이의 방향에 따라서 섬유가 배열해 있는 방향 그리고 종이가 접히는 방향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 힘을 보는 것입니다. 내절 강도는 접고 펴는 과정을 반복해 몇 회에 끊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종이의 강도를 수치로 확인하게 된다. 전통 한지는 1071회, 복사용지 4회로 전통 한지가 약 268배 이상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종이를 서로 반대 방향에서 힘을 가해 찢을 때의 저항을 알아보기에 인열 강도를 시험해 보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전통 한지와 복사 용지는 찢는 힘을 가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전통 한지가 복사 용지에 비해 약 6배가량 강함을 볼 수 있다. 양지에 비해서 한지는 섬유 자체가 섬유장이 길고 서로 이제 엉겨있는 형상이 더 이제 강하기 때문에 강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견디는 힘은 어떻게 다를까? 인장 강도 시험을 통해서 전통 한지와 복사 용지가 끊어질 때까지의 힘을 직접 측정해 보았다.
전통 한지가 복사 용지 두 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에 일정한 압력을 가했을 때 파열될 때까지의 강도를 알아보기에 파열 강도 시험을 실시했다. 전통 한지와 복사 용지에 똑같은 압력을 가했을 때 강도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통 한지와 복사 용지의 무게까지 고려한 파열 강도는 전통 한지가 높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전통 한지와 복사 용지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절 강도, 인열 강도, 인장 강도, 파열 강도까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에서 전통 한지가 복사 용지에 비해 높은 강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 한지의 섬유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기에 이 같은 강도를 가질 수 있을까? 광학 현미경을 통해 직접 그 구조를 살펴봤다. 먼저 개량된 현대식 한지, 긴 섬유장이 얽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전통 한지의 섬유 구조는 어떨까? 기다란 섬유가 우물 정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사 용지의 섬유 구조 역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다. 복사 용지는 섬유 길이가 짧고 한지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전통 한지는 긴 섬유장이 90도 방향으로 교차하는 견고한 조직을 갖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지의 닭섬유는 섬유장이 아주 긴 것이 특성이고요. 양지를 구성하는 목재섬유의 경우는 닭섬유에 비해서는 섬유장이 아주 짧죠. 그래서 그 섬유의 길이와 모양이 당나무 섬유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목재섬유의 경우는 닭섬유와 같이 현저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목재 펄프를 원료로 주 성분인 섬유소만 추출해 얻은 펄프로 만드는 양지와 달리 우리 전통 한지는 당나무 섬유의 결을 살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전통 한지는 당나무가 풍부하게 자라고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가평, 원주, 괴산과 단양, 문경과 안동, 경주, 진주와 의령, 전주와 임실 7개 지역에서 전통 한지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전통 한지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평을 찾았다. 가업으로 물려받는 전통 한지 제작 방식을 100년째 고수하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장영훈호. 지금은 아들에게 전통 한지 제작 방법을 전수해 가평 한지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 장영훈 옹에 이어 전통 한지를 만들고 있는 장성우 대표와 함께 당나무 밭을 찾았다. 이 당나무 밭에서 전통 한지 제작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참 당나무로도 불린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통 한지의 다른 이름인 닭종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나무는 전통 한지의 주 원료가 된다. 절기상 한로를 지음한 시기에 1년생 당나무를 주로 채취하게 된다. 보통 12월 달부터 다음에 한 2월까지 하는 겁니다. 섬유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라낸 당나무는 채취한 지 한 달 이내에 수증기로 쪄내야 한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기 위해 찌는 이 과정을 당무지라고 한다. 냉물 집어넣는 거예요. 수증기를 만들어서 씻는 거니까. 김이 올라올 수 있게끔 당나무 아래에 물을 채운 다음 수증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비닐을 덮는다. 당나무 껍질을 손쉽게 벗기기 위해서는 당나무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쪄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게 찌기를 5시간. 잘 됐네. 잘 됐죠? 어떤 거. 잘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이건 뭐 긁어서 그렇다.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나무 속과 껍질이 자연스럽게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쪄진 당나무는 껍질 벗기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통 한지의 재료가 되는 섬유는 바로 당나무 껍질에 존재한다. 그 하얀 속껍질을 얻기 위해 일일이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당무지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껍질과 나무를 분리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다. 쑥쑥 잘 벗기네요. 네. 딱이 안 익은 상태에서는 껍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쪄면은 껍질하고 나무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잘 벗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껍질에서 종이의 원료가 되는 백피를 얻기 위해 또 한 번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칼로 겉껍질을 꼼꼼히 벗겨내게 되는데 이것을 흑피라고 한다. 이 과정은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깨끗한 백피가 나올 때까지 긁어내지 못하면 종이의 품질이 떨어진다. 이게 요까지가. 요게 외피. 요게 청피. 요게 백피. 백피에 불순물이나 잡티가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긁어내는 작업이 계속된다. 백피라는 이름처럼 당나무 껍질 중 하얀 부분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표백을 하면 이거는 이런 거는 청피하고 저기 외피는 사가서 없어지는데 그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피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칼로 긁어서 이제 제거를 해야지 가장 좋은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백피를 종이 만들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맹물로는 당나무 백피를 삶을 수 없다. 백피를 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잿물이다. 고춧대를 태워 잿물을 만드는 과정 또한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당나무를 삶을 때 쓰는 그 잿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잿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메밀대, 목화대, 뭐 고춧대 이걸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 나오는 거 가지고 시루에다 넣어가지고 여과시켜서 그 내려오는 물, 그 물이 잿물이거든요.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화나 메밀, 고추, 집, 참나무, 수수대 등을 태워 재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육재라고 한다. 가을 추수 후 모아둔 볏짚이나 고추대를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좀 엉성해야 물이 잘 빠지거든요. 재를 태우는 정도도 잘 가늠해야 한다. 너무 많이 태우면 재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잿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숯보다 조금 더 태우긴 하는데 거의 뭐 숯처럼 생겼죠. 적당히 태운 재를 옮겨 담은 다음 잿물 내리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닭피를 삶기에 좋은 농도를 맞춰가면서 물을 부어 잿물 내리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농도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맹물에서는 절대로 안 익어요. 그리고 이제 pH니까 알칼리수가 좀 낮아도 안 익고 그래서 알칼리수를 높여줘야 익는데 보통 알칼리도를 높여주는 거는 한 10 이상 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이게 있는 겁니다. 당나무 껍질이. 잿물은 pH 10에서 12 정도에 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농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직접 테스트해봤다. 푸른색에 가까운 보라색이 나타났다. 농도는 뭐 한 9 정도? pH 10 이상의 알칼리수가 만들어지도록 잿물 내리기를 거듭해 농도를 조절하는데 양잿물, 즉
가성소다를 첨가하지 않고 자연 재료로 알칼리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맹물과 비교해보면 잿물의 알칼리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백피 삶기에 좋은 잿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본격적인 삶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깨끗하게 씻은 백피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잿물과 함께 가마솥에서 삶게 된다. 마치 쇠죽을 끓이듯 잿물에 백피를 삶는 이 과정을 증예라고 한다. 백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8시간에서 10시간가량 삶는 과정이 계속된다.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눈에 봐도? 벌써 어디가? 예. 건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재물에서 삶는 과정에서 백피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또 한 번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종이를 만들더라도 누렇게 변색되는 경우가 생긴다. 삶아낸 백피는 다시 한번 차가운 물에서 씻고 잡티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티가 없는 하얀 백피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잡티를 긁어내고 씻는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다개가 붙은 요 까만 티가 있는데요. 이걸 다 긁어내야 돼요. 100번 손이 가야 완성되는 백지라는 표현처럼 전통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이처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불순물이 제거되어 하얗게 된 닭서미는 물기를 뺀 다음 절구에 넣어 찍게 되는데 이 과정을 고해라고 한다. 섬의 길이를 짧게 절단하지 않으면서도 균일한 단위로 만들어주는 고해 과정은 부피가 처음에 두 배 정도로 불어날 때까지 계속된다. 고해가 잘 된 섬유는 물에 풀었을 때 이렇게 뿌옇게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섬유를 최소 단위로 만드는 거, 분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건 아주 좋게 잘 맞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맞아야 돼요. 고해를 더 해야죠. 넣어서. 고해가 끝나면 물에 섬유를 풀어 종이를 뜰 수 있는 상태로 풀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을 헬이라고 한다. 고해를 마친 닭섬유는 부드럽고 뽀얀 상태로 변해 있다. 이 반죽을 물에 풀어 종이를 뜨게 되는 것이다. 커다란 물통에 닭섬유를 넣은 다음 뭉침 없이 고루 퍼지도록 풀어주는 작업을 한다. 닭풀 들어가면 달라져요. 지금 닭풀이 조금 점액질이 있지만 새로운 닭풀이 들어가면 이 물 자체가 달라집니다. 해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다. 바로 황촉규. 닭풀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의 뿌리에서 흘러나온 점액질은 한지를 만들 때 분산제로 사용된다. 독특한 질감의 점액질은 닭섬유가 가라앉지 않고 물에 고루 퍼지도록 섬유들의 결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주 잘 자란 게 많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종이 바로 부어버리면 다 잡티가 되는 겁니다. 예. 더 고운 망에다가 한 번 더 걸러서. 닭풀을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종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황적규 양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은 종이가 얇아지고요. 황적규 양이 적어지면 종이가 두꺼워져요. 이 황적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의 빠짐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농도가 황적규의 농도가 짙어지면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종이가 얇아지는 거고 황적규 농도가 옅어지면 물이 잘 빠집니다. 맹물 쪽의 그 농도로 가져가면 물이 잘 빠짐으로 인해서 섬유가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지는 거죠. 닭섬유와 물, 닭풀이 고루 섞여 풀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해리를 한 다음 직사각형의 발틀 위에 발을 얹어 물질을 하면 종이를 뜰 수 있다. 공중에 매달린 막대에 발틀을 한 줄로 매달아 전후 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한지의 초지법인 외발뜨기다. 예, 외발뜨기는 이제 그 이 뒤쪽에 있는 게 발발틀인데요. 발틀 위에 발을 하나 올려놓고 이제 종이를 뜨는 건데 옛날 그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배운 건데 앞에서 물을 떠서 뒤로 버리고요. 옆으로 떠서 종이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그런 종이 뜨는 방법입니다. 앞물을 떠서 뒤로 흘려보내고 옆물을 떠서 반대편으로 흘려버리는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흘림뜨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물질과 옆물질을 거듭해 한 장의 얇은 습지가 만들어지면 또 한 장의 습지를 만들어 두 종이의 아래 위가 엇갈리도록 덧대어 만드는 종이를 음양지라고 하는데 전통 한지 제작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견고하고 강한 종이를 만들 수 있지만 한 장을 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초지법이다. 또 다른 초지법으로 쌍발뜨기가 있는데 19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들어와 전파되었다. 물질을 한 다음 섬유질만 남기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흔들어주는 이 방법은 물을 가두어 종이를 뜬다는 뜻에서 가둠뜨기라고도 한다. 비교적 두께가 일정한 종이를 뜰 수 있지만 섬유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편이다. 장점은 이제 큰 종이를 뜰 수 있다는 거하고 이제 많이 뜰 수 있다는 거, 하루에 양을 많이 뜰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 장의 종이로 이제 웬만한 두께는 충분히 만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종이 뜨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는 물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습지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잘 얹은 다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물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위에서 큰 압력을 가면은 종이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뭐 한 20분, 30분마다 한 번씩 어느 정도의 그 압을 넣어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기다렸다가 또 20, 30분 안에 이제 또 한 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짜줘야 됩니다. 고른 압력으로 천천히 물을 뺀 종이는 건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가평한지는 흙벽에 종이를 붙여 자연스럽게 말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목판에서 말리는 경우도 있다. 건조 과정에서도 종이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고르게 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 이거는 이제 옛날에 부벽이라고 그래서요. 흙벽에다가 종이를 널어서 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뒤에 판에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에 의해서 이제 말리는 거죠. 햇빛과 바람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말리는 과정은 전통 한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조를 마친 종이는 보침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종이에 생긴 주름을 펴는 것은 물론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한다. 도침을 통해 밀도가 높고 지질이 치밀하며 광택이 높은 종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사이사이 공간이 이제 미세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꽉 그 눌러가지고 강하게 눌러가지고 메꿔주는 거예요. 도침은 우리 전통한지 제작 과정에서만 볼 수 있는 마무리 공정으로 완성도 높은 종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도침 전후를 비교해보면 도침 후는 섬유 조직이 치밀하고 표면이 더욱 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간 묵직하게 느껴져요, 도침을 해놓으면. 그리고 들을 때도. 그리고 또 도침을 하면 면도 굉장히 그 반들반들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약간 저기 나무의 느낌, 이렇게 그 뭐 대패질하고 해서 나무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도침을 해놓으면 막 그 막 곱게 사포질해서 놓은 것처럼 아주 면이 굉장히 고와져요.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우리의 종이 한지. 당나무 채취에서부터 도침까지 쉼없는 손길과 섬세한 재지 과정을 통해 빚어지는 우리 전통 한지는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긴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 한지 제조 과정이 한지의 어떤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지 또 다른 실험을 해보았다. 먹물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기 위해 먼저 복사 용지에 먹물을 떨어뜨려 보았다. 먹물 방울이 번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계량 한지에 떨어뜨려 보면 양지보다는 조금 더 번짐을 알 수 있다. 전통 한지는 어떨까? 우리 전통 한지는 다른 두 종이와 달리 먹물이 빠르게 그리고 동그란 모양으로 번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사지는 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이징 처리라는 것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동그랗게 그대로 남아있죠. 요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좀 현대식 초지로 만든 그 한지이기는 한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즈제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먹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지의 특성은 이렇게 발목성이 동그랗게 좋아야지 오히려 더 우수한 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통 한지의 화학적 성질을 통해 보존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시도해 보았다. 각 종이의 용출액의 pH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증류소에서 2시간 이상 용출한 전통 한지 용출액의 pH를 측정해 보면 pH 7.5로 중성재 성질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복사용재 용출액의 pH를 측정해보면 pH 7.47로 중성재 성질을 나타냈다. 만든 지 50여 년이 지나 노화가 진행된 1960년대의 종이의 pH를 측정해보면 pH 5.54로 산성을 나타낸다. 우리 한지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그 닭을 삶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해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증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 수록 한지의 경우는 육제라는 잿물을 씁니다. 이 잿물이 알칼리 성분이고요. 그래서 알칼리 성분이지만은 나중에 세척을 했을 때 한 7.5 정도로 정확하게 중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중성의 성질 때문에 종이가 오랫동안 그 보존될 수 있는 그 보존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 한지를 인공 노화 장치를 통해 급속히 노화시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섭씨 80도, 상대 습도 65%에서 노화시켜 보기로 했다. 이 장비는 인공 노화 장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지를 자연 노화시키면은 약 한 100년에 걸쳐서 노화시켜야 되는 이런 조건을 임의적으로 빨리 약 한 100년 정도의 자연 노화에 맞는 그러한 조건으로 노화시키는 장비.
전통 안지와 복사 용지를 같은 조건에 두어 노화를 시켜보면 원래의 강도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원래의 빛깔에서 어느 정도의 변색이 일어나게 될까? 전통 안지와 복사 용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복사지는 노화 전후의 강도 차이가 50%, 전통 안지는 62%를 유지하고 있으며, 백색도의 경우 전통 안지는 노화 후에도 91%의 백색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한지 제조 과정에 있어서는요, 먼저 당나무를 당무지를 한다라는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찌는 과정을 통해서 닭 임피 섬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잿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삶는 과정에서 섬유가 손상이 되지 않은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섬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흘림뜨기라는 초지 과정을 통해서 섬유가 서로 상하 좌우 방향으로 직교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겠고요.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전통 수록 한지의 경우는 뜨거운 열보다는 온화한 이런 조건에서 건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양지에 비해서 보존성이 아주 우수한 강도가 좋은 이런 종이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천년의 시간, 천년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종이 한지. 우리 선조들은 섬세하고 치밀한 손길로 느리지만 완벽하게 한 장의 종이를 빚어내왔다. 때로는 문명을 기록하는 전달하는 매체로, 때로는 일상을 담은 생활용품으로, 강인하고 견고한 우리 한지 속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들. 그 속삭임이 천년을 넘어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